어딘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의 생필품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용카드에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니 할인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교통카드로 기차도 탈수 있지 않을까요? 교통카드로 다른 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로 오늘 주제는 교통카드 가지고 놀기입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는 수인선 연장 개통 당시 기념으로 발매된 레일 플러스 교통카드. 저거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교통카드로서 사용해봅시다. 먼저 충전을 시켜봅시다. 언제 SNS에서 본것 같았습니다. 교통카드로 기차표 살수 있다고 오늘 직접 해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수원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 타겠습니다. 현이치는 용산역이고요. 충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자동 발매기에 가서 어떤 열차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지금이 평일 퇴근 시간대라 입석 아니면 자유석밖에 없군요. 그리고 자동 발매기는 교통카드를 취급을 안할 테니 저는 유인창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유인창구에서 기다린 결과는 과연 교통카드로 기차표를 살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직원분께 레일 플러스 말고도 팀원이도 가능하냐고 여쭤본 결과 카드 잔액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통카드로 열차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교통카드 안에 6만 원이 있으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구매가 가능하겠죠? 제가 탈 열차는 용산역을 18시 20분에 출발하는 무궁화호 1565일 차입니다. 열차 번호만 봐도 장항선으로 가는 무궁화호로 보입니다. 역시 장항선으로 가는 무궁화호가 맞았습니다. 철도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열차 번호만 봐도 행선지를 대충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탈 무궁화호 1565열차가 들어옵니다. 도착하는 대로 입석 한인 4호차로 달려갈 겁니다. 거긴 넓어서 있기 편하기 때문이죠. 후다닥 달려갔죠. 근데 이 열차는 4호차도 일반 객실이 달려 있었습니다. 통로에 서서 가야 합니다. 조금 아쉽네요. 아까 승차권 발매 당시 받은 영수증. 제가 용산역에서 교통카드에 만 원을 충전했고, 용산에서 수원까지 무궁화호 입석으로 2200원이기 때문에 카드 잔액은 7800원입니다. 나머지 7800원 가지고 뭘 할까요? 일단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벌써 통로엔 승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역인 영등포에서 더탈 텐데 무궁화호가 지옥철로 변하고 있습니다. 익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aboard the Muvungwa train departing for Isan. The train will soon be departing. Please make sure you have the correct ticket for this train. Thank you. 현재 혼잡도는 이렇습니다. 아직은 공간이 남아있지만 영등포 지나면 이 공간마저 없을 겁니다. 용산에서 수원까지 1호선 전철로 56분에 1850원, 무궁화호는 33분에 2200원 입석이니 역시 빠르고 싸군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영등포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Yeongdeungpo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굳이 수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용산에서 영등포와 용산에서 수원까지의 요금이 똑같고, 영등포에서 사람이 더 타면 저는 더 힘들어지고 수원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와야 하니 그냥 영등포에서 내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옥철 무궁화호가 아니라 교통카드이니깐요. 그렇게 영등포역 지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내릴 겁니다. 내려서 보니까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열차는 출발합니다. 벌써부터 객실 안에 입석 승객도 있는 것을 보니 객실 밖 통로는 말할 것도 없나 봅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나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고파요. 얼른 나가서 밥을 먹겠습니다.
영등포역 대합실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아,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교통카드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드 단말기에 팀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교통카드도 취급하나 봅니다. 그래서 성공했냐고요? 네, 성공했습니다. 살다 살다 음식점에서 교통카드가 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6,500원을 냈으니 잔액은 1,300원입니다. 잔치국수 잘 먹겠습니다. 밥을 다 먹고 교통카드에 5,000원을 집어넣습니다. 교통카드 가지고 더 놀아봅시다. 밥을 먹었으니 디저트를 먹어야 하는데 사용하는 단말기가 아까 음식점과 똑같았는데 잔액이 계속 없다고 해서 교통카드로 도넛은 사지 못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로 뭘 구매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놀 것이 없으니 편의점이라도 가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 가격은 2,300원인가 했었나요? 그러므로 잔액은 4,000원. 나머지는 그냥 교통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교통카드로 결제한 음식점들은 코레일역 안에 있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교통카드 결제가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음식점에서 교통카드로 계산하는 일은 급한 거 아니면 없을 것 같군요. 아무튼 교통카드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가 제일 편합니다.